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한방원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저번 주에는 제가 결혼정보에서 빨리 이제 성공하시는 남자분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. 남자가 있다면 또 여자분도 있겠죠?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에 빨리 성공하시는 여성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볼게요.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똑같은 날에 동시에 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1년이 넘게 해도 결혼이 안 되시는 분이 있고, 어떤 분은 1년 안에 결혼을 깔끔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. 첫 번째로, 빨리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여성분들의 특징은 남자의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야 다양한 만남이 가능하거든요. 예를 들면 여자 똑같은 여교사 두 분이 있어요. 뭐 나이도 비슷한데 A라는 여성은 언니 저는요 학교는 꼭 서울소대 4년제를 나와야 되고요 대기업 이상의 남자여야 됩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두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B라는 여성분은 저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직업이 안정성이 있으니 직업은 골고루 볼게요. 대신에 성격은 포기 못합니다. 라고 해서 이제 골고루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.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선택의 제한을 두다 보면 이 제한적인 분들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도 나를 또 봐줘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점점점 좁아지는데 이 B라는 여성은 어때요? 직업군을 다양하게 봐버리면 이 A라는 여성분보다는 아무래도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겠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의 이상형도 서서히 찾아가는 분들도 또 계세요.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남녀분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이거예요. 누구나 다 대기업을 원하고 누구나 조건 좋은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남자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본인의 이상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원하는 분들을 처음에 소개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원한다고 해서 또그 사람하고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센스가 있고 좀 능력 있는 매니저들 같으면 소개를 세번 정도 해보면 답이 보이죠. 너가 원하는 정말 뭐 직업 괜찮고 뭐 귀여운 스타일의 남자를 소개를 했어. 그런데 이 남자들의 반응은 지금 이래. 잘 되지 않지. 그러니 다른 스타일의 남자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매니저가 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니저의 의견을 같이 조율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결혼에 가까워지고 빨리 하시긴 하죠. 그런데 끝까지 아니에요, 언니. 저는 느낌이 별로 안 와요, 이 남자라고 해서 본인의 의견만 계속해서 내세우시고 나의 눈이 맞다. 내 말이 맞다.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든지 조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, 소개를 받아보면서 현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.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. 제가 조인성이 내 이상형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잘 되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대가 나랑 잘 맞는지에 대해서 좀 똑똑하게 판단하고 빨리 그 판단이 서시는 분들은 정말 현명하게 남자분들을 잘 만남하시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만남하고 나서 제가 이제 후기를 듣죠. 남성분들의 후기를 듣는데 철저하게 저는 회원들의 후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에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. 이렇게 보면 항상 그 남성분들이 후기를 좋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첫 번째 여성분들 뭐 보면은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. 같이 있으면 잘 웃게 돼요. 뭐 되게 밝으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죠. 누구를 만나는 사람 다 똑같죠. 밝은 기운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좋은 말들만 하시는 분들 있죠. 기분 좋게. 그런 것들을 좀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결혼도 좀 빨리 하시는 편이고,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좀 매너 없는 행동을 했었을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조금 넘기고 오시는 분들, 또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빨리 하시는 편이고, 후기도 좋은 편이고요. 그리고 일단 이거예요. 남자들은 사실 큰거 바라지 않거든요. 예를 들어 밥을 먹었어. 근데 여자가 차한 잔을 사려고 하는 그 모습 있죠. 식사는 제가 맛있게 했으니 차는 제가 살게요라는 그말 한마디. 그런 행동 센스 있는
여성분들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결혼을 빨리 하시기는 해요.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남자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돈도 많이 버시니까 남자가 사도 돼요 라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회원분들도 아주 간혹 있어요. 그런데 아니에요. 남자분들이 여자가 돈을 많이 쓰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. 사실상 그냥 내가 이거를 베풀었을 때 고마워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행동을 좀 더 예쁘게 해주는 여성분을 원하는 거지. 근데 이런 거를 모르시는 여성분들은 사실 보면은 매번 후기도 그냥 별로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도 또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. 세 번째 보면 어머님들하고 또 같이 와서 진행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어머님을 보면 따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오셔서 상담을 해보면 이제 어머님이 옆에서 따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. 내가 본 내 딸은 내 눈에는 예쁘지만 연애도 좀 경험이 많이 없고 그래서 나는 좀 활발한 사회감을 원하고 그 다음에 너도 좀 눈을 낮춰라 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주시는 어머님들이 꽤 계시거든요. 그런 어머님들의 따님을 보면 정말 현실적이에요.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도 잘하고. 그래서 제가 여자를 보려면 그 여자의 어머님을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 말이 달리 나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어렸을 때부터의 나에 대한 거는 주변 가족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해줘야 아는 거잖아요. 그런데 누구나 내 자식은 다 예뻐요. 안 예쁜 게 어딨어. 그죠? 근데 이제 그런 객관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시는 또 어머님들도 계세요. 그럼 그런 어머님들은 뭐 내 딸이 가진 게 한 개인데 오셔서 가지고 싶은 거를 세 가지를 뭐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단연코 얘기를 해드려요. 어머니 그건 좀 욕심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딸에 대한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들 보면 와 정말 따님들도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결혼을 좀 빨리 하시는 여성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열을 해봤는데 뭐 물론 여자분들 제가 뭐 앞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외모 예쁘신 분들은 당연히 소개도 잘 되고 남성분들 반응은 좋지만 외모만 예쁘고 또 앞에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다 갖추고 계시면 빨리 가시겠지만 좀 센스가 또 없는 여성분들 있죠? 그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만남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분 되게 예쁘고 뭐 이미지가 좋아서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 좀 대화가 잘 안 돼요. 아니면 뭐 조금 남자에게 바라는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등등 해서 또 이제 만남을 오래 또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자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나의 이 생각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. 이제 남자 여자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면 사실 이게 왜 안 보여요? 다 보이지. 그래서 조금 현명하시고 센스 있고 좀 조율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하시고 사람의 보는 거를 좀 폭넓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서 가깝게 가시고 또 빠르게 결혼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.